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씨 완다입니다. 아, 저 지금 얼굴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피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보다가 우연히 이제 제이 스타일인가? 아무튼 제이 스타일인 것 같다. 아무튼 제이 스타일에서 롱 부츠를 하나 봤거든요. 롱 부츠를 하나 봤는데 제가 체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종아리가 많이 굵잖아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롱부츠를 신은 적이 없어. 왜냐면 맞는 롱부츠가 없었어가지고 한 번도 롱부츠를 신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스타일에서 좀 큰 롱부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사이즈 둘레를 재보니까 거기 모델분이랑 사이즈가 비슷해서 일단은 걔를 시켜볼 겸 제 스타일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이 스타일도 어플이 있거든요, 앱이. 그래서 앱을 저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츠부터 보여드릴게요. 부츠 제가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놨거든요. 이게 이름이 로칼린 스퀘어 롱 부츠입니다. 일단 앞코가 좀 둥그랗지 않고 약간 스퀘어로 되어 있어요. 앞코가 이렇게 스퀘어로 되어 있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좀 둥근 거를 저는 선호하고요. 아니 근데 이 둘레가 맞다라는 게 일단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발 사이즈를 제가 50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크게 신을지를 한번 보고 있었거든요. 일단 대체적으로 리뷰를 읽어보면 발볼이 되게 넓다, 종아리가 진짜 크다 이런 말이 좀 많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발볼 부자, 종아리 부자들을 위한 로칼린 스퀘어 롱 부츠 라고 하거든요. 굽은 3cm입니다 누가 봐도 종아리가 됐다 커. 내 종아리인 줄 깜짝 놀랐네. 1번 부츠 신으면 내가 이렇게 돼. 아예 그냥 찡기, 아예 그냥 지퍼가 아예 올라가질 않아요. 난 한 번도 태어나서 신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제가 입는 스타일과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그냥 한번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봐야 된다. 내 죽기 전에 롱부츠를 한번 신어봐야 된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살 거고요. 색깔은 블랙을 살 겁니다. 블랙으로 250에서 55를 담아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담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 성격상 하나만 사는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둘러볼 겁니다. 뉴! 지금 10% 뭔가 세일을 하고 있나봐요. 한번 볼게요. 최근에는 진짜 자라랑 H&M만 사가지고 이런 그냥 일반 이런 쇼핑몰을 들어가 본 적이 아예 없어요. 일단 뉴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니트를 보겠습니다. 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절이 약간 춥춥하니까 니트류 이런 약간 뜨거운 스웨터 느낌인 애들이 좀 많죠. 오버핏 같은 그런 거 하나 사고 싶긴 한데 제가 워낙 붙는 거만 많이 입으니까 약간 오버핏 느낌의 니트를 하나 사고 싶긴 하거든요. 그런 거는 또 이런 또 보세들이 또 잘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레인 플라워 크롭 니트 베스트 귀엽네요. 근데 어깨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넓게 와이드하게 되어 있고요. 타이트하게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루즈하게 입게끔 나와 있는 옷 같아요. 어깨가 이렇게 뭔가 어깨를 좀 벗어나는 듯한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어깨도 좀 있고 팔도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뭔가 더 내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아까 이거 베니스 다이아 니트 이거 코디하고 있는데 이거 예쁘더라. 이게 넥 쉐입이 목 부분 요 쉐입이 V로 돼 있고요. 색깔은 일단 뭐 나쁘지 않고 다이아가 좀 되게 큼직하게 다이아가 들어가 있어요. 큼직큼직하게. 근데 이 지금 모델 언니 종아리보다 내가 훨씬 굵은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니트를 봐야 되는데 계속 부츠만 보고 있어 제가. 원사이즈네요. 122야. 가슴이 122입니다. 더 루즈했으면 좋겠는데 한 130 정도 되면 좋겠는데 122도 루즈한 핏이긴 한데 일단 요거 귀여우니까 한번 담아놓을게요. 루 로벤다 V 꿀 알파카 니트. 좀 얇아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인 핏감이나 이런 게 일단 요 마른 모델 언니가 입었을 때는 진짜 뭔가 툭 떨어지는 흐물흐물한 느낌이 나거든요. 빛이네요. 이게 약간 성글성글하게 돼 있어서 이런 지금 요런 데 보면은 빛침이 있습니다. 빛 비침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겨울에 이것만 입긴 좀 그렇고 뭐 봄쯤에나 그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엘루 센 레터링 니트입니다. 근데 이 모델 언니는 참 배가 없다. 핑크색도 귀엽고 블루가 일단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어깨가 딱 떨어지지 않고 또 팔에 있거든요. 너무 예쁜데
이거 지금 색감하고 지금 이 들어가는 레터링 색깔하고 이게 지금 매치가 엄청 미쳤잖아요. 근데 또 어깨 여기 팔에 있어. 어깨 딱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뭔가 딱 있어가지고 딱 예뻐야지 딱 하이틴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옷을 계속 사다 보니까 자꾸 뭔가 까다로워져요. 딱 이래야 되는데 딱 뭔가 딱 그런 애들만 사고 싶어요. 많이 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또 많이 원래도 있지만 더 많이 생기고 딱 봐도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니트를 다 왔네. 아무래도 자라랑 H&M은 물량이 엄청 많잖아요. 막 보다 보면 와 진짜 많다 이렇게 보는데 개인 쇼핑몰들은 아무래도 물량이 막 그런 대기업만큼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딱 끊겨서 보기는 뭐 편하긴 편한데 생각보다 니트가 많이 없다. 상의를 한번 볼게요. 맨투맨 같은 것도 있고요. 셔츠, 블라우스 이런 애들도 있고요. 핸델리, 기모, 프린터, 맨투맨. 맨투맨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기본 회색이고요. 라이트 멜란지, 그레이, 블랙이 있고요. 그레이가 예쁜 것 같아요. 오와 가슴 둘레가 엄청 넓어요. 근데 진짜 가슴 둘레가 132만대도 엄청 큰 거거든요. 140까지 가면은 너무 이렇게 벙 이렇게 보일 수 있어가지고 1번을 사겠습니다. 그레이 1번. 요런 맨투맨이랑 저 저번에 H&M에서 샀던 원피스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입어도 꽤 괜찮습니다. 이 노란색이 예쁘다. 엘바론, 양기모, 프린트, 맨투맨이고요. 옐로우 색깔이 리오더 제작 중이고 1월 4일부터 배송이 된다네요. 옐로우를 많이 입나 보다, 사람들이. 이거는 1번 자체가 가슴 둘레가 벌써 148입니다. 이 모델 언니가 148을 입었다고? 몸을 3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옐로우 주문을 하겠습니다. 1월 4일날 배송되면은 뭐 다른 거랑 올 때라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맨투맨이 생각보다 괜찮은 게 많네요. 일단 제가 여기서 그 몇 개의 맨투맨을 사보고 괜찮으면 여기 이 집 양기모 이 맨투맨 애들을 싹 한번 쓸도록 하겠습니다. 맨투맨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여기. 로메일 뽀글이 자수 맨투맨입니다. 근데 맨투맨 이런 거는 H&M보다 뭔가 더 좋아 보여, 봤을 때. 색깔이 아이보리하고 블랙하고 밖에 없었네.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어가지고 베이지가 있는 줄 알았어. 나 지금 약간, 큰일 났네. 볼 게 너무 없는데? 약간 지금 그런 지금 큰일 난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부츠랑 맨투맨만 너무 짧게 언박싱을 할까봐 불안합니다. 제 말 마음에 드는 게 제가 그렇다고 아무거나 살 순 없잖아요, 그죠? 장바구니 들어가 볼게요. 저 지금 너무 뭔가 딱 이렇게 뭔가 살 게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지금 맨투맨 두 개, 그 다음에 니트, 그 다음에 부츠를 담아놨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부츠입니다. 제가 부츠 하나만 사기가 조금 그래서 다른 거 예쁜 거 있으면 같이 살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일단 이거 다이아 니트 괜찮을 것 같고 맨투맨은 하나는 빨리 올 것 같고 하나는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츠 한번 또 보자. 혹시나 또 늦는다고 적어놨나? 따로 뭐 늦는다 뭐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니트도 뭐 따로 뭐 늦는다 말 없었고 맨투맨 하나, 아까 그 옐로우 맨투맨 하나만 늦는다고 했습니다. 걔만 1월 4일날 배송한다고 했어요. 그건 제가 따로 다른 거 하면서 같이 한번 입어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소량이지만 지금 제가 되게 조금 샀잖아요. 지금 4개밖에 안 샀어, 맞죠? 4개밖에 안 샀지만 주가 부츠입니다. 제가 진짜 한 번도 부츠를 신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체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롱부츠를 저보고 추천해달라고 롱부츠 코디 뭐 이런 거를 알려달라는 댓글을 제가 몇 개를 봤었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부츠를 신은 적도 없고 아는 부츠도 없고 내가 뭘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제가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신어본 적이 없으니까 체리분들과 함께 뭔가를 그리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같이 사고 싶어서 제가 요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요 아이를 결제할게요. 아무튼 요렇게 주문을 했고요. 요렇게 주문을 해둔 상태고요. 일단 제가 택배가 오는 대로 바로 뜯어서 같이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I wonder if you miss me.
It's been a long year. Winter has snowed. Summer.